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서, 저희가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20%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오래 남지 않았어요. 12월 5일, 11월 5일. 그런데 미국의 최대 예측 사이트인 폴리마켓입니다. POLY 마켓, MARKET 마켓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20%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얼마를 거기다가 베팅을 했느냐 하면 8,600억 정도, 1조 원이 다 돼가죠.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베팅을 했고요. 해리스한테는 5,693억 원 정도를 베팅을 했습니다. 이게 폴리마켓인데요. 폴리마켓. 앞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명태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어요. 그죠? 여론 조작을 뭐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론 조사 기관은 소멸합니다. 사망합니다. 여론 조사 기관 아무도 안 믿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일반 언론에서는 여론 조사 기관의 여론을 발표하지만 전문적인 그리고 베팅을 주로 굉장히 정확하게 그죠? 인식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한 50%가 여론 조사 믿을 필요가 없어.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 폴리마켓 같은데 예측 조사 기관을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돈을 베팅을 해서 트럼프가 이기면 너가 돈을 따요. 그러니까 예측 기관에서 전화할 때는 아이고 귀찮아. 그냥 아무나 그냥 1번이라 그래, 2번이라 그래. 아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쁘면 뭐 끊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저 끊어버리고. 그렇지만은 내가 베팅을 해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그좀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이길 거다 아니면 테리스가 이길 거다를 연구를 한참 해가지고 거기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요. 거기다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엉터리에다가 베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확한 곳에,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오전에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오늘 현재 보면은, 그죠. 이렇게 60% 가까이 돼 있죠. 59.9% 60%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60%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40%예요. 여기 보시면 40%. 해리스가 그죠. 컨벤션 효과로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어요. 처음에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가다가 중간에 8월, 9월, 10월, 그죠. 10월 지금까지. 10월 한 10일 가까이까지는 비슷비슷하다가 이제 10일부터 그냥 쫙 내려와서 지금 19일이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60%. 그 다음에 카멀라 해리스가 40%입니다. 3일 전에는요, 제가 거의 매일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줄 거예요. 11월 5일까지 매일처럼 제가 도널드가 몇 프로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몇 프로고,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3일 전에는 얼마냐 하면은 이렇게 되었어요. 55.6%. 그리고 44.0% 이렇게 해서 차이가 그죠? 20% 차이가 지금은 20%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15% 정도 차이가 났단 말이죠. 자,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기면 우선은 뭐 코인 토큰 해서 저 암호화폐를 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굉장히 번성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얘기해서 그죠? 미국 제조업체, 미국 산업에 가장 먼저 그죠? 투자하고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확실하게 중국 물건 그죠? 자르고 중국 여러 가지 중국의 AI 넘겨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트럼프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트럼프가 이기면 어느 편이 좋은지. 해리스가 이기면 해리스는 그저 민주당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기후 변화에 신경 많이 쓰고 그죠? 여러 나라에 무슨 지원 후원 이런 것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미국도 죽을 지경인데 그만 나눠줘라. 그만 그냥 갖다가 선심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트럼프가 오히려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측 시장이 뜬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넘어서서 정확성이다. 돈이 걸린 승부죠. 그래서 정확합니다. 예측시장은. 예측시장이 일반 여론조사보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게 지금 뭐 트럼프가 이기냐, 해리스가 이기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게임, 그리고 모든 가령 뭐 삼성전자가 이기냐, 뭐, SK의 하이닉스가 이기냐, 이런 것들도 한국 거는 안 하지만, 그죠? 기업에 대한 베팅,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배팅, 거기에다가 넷플릭스에서 이게 1등할 것 같아, 저게 1등할 것 같아. 뭐 엄청나게 배팅이 많습니다. 사이트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공부를 더 하고 연구하고, 그죠? 예측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냥 여론조사는 내가 하건 말건 그냥 귀찮아.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짜증이 났어. 그러면은 짜증이 나서 내가 여당을 지원 안 할래. 그냥 야당으로 할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측 시장에서는 직관에 의존해서 베팅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돈을 베팅하는데 내가 또 엉터리로 제가 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 예측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곧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예측시장, 이게 폴리마켓이 미국에서는 가장 큽니다. 폴리마켓이 가장 크고 아까 폴리마켓에서 보니까 거의 1조 원 정도가 베팅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1조 원이 이게 예측하는 그 건수가 그죠? 수십만 개가 돼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기는데도 벌써 그죠? 1조, 그 다음에 뭐 6천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2조 정도 되겠죠? 하나에 2조인데 곱하기 10만 개를 예측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 폴리마켓이. 한국에서도 이제 폴리마켓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여론조사 기관은 다 망합니다. 지금 아셔야 돼요. 예측 시장의 정확성이 입증되고 있어요. 예측시장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선거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거 지난번에도 다 봤어요. 최근 선거 결과의 예측에서 예측시장이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미.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걸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베팅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전통적인 여론조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응답률이, 제일 중요한 게 응답률 저하예요. 10%, 그죠? 15%도 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숨은표나 여론조사 거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왜 대답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많다. 틀려요. 틀려요. 많이 틀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AI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측시장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은 멸망 단계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4년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 간의 접전. 트럼프의 강점은요. 강력한 지지 기반. 포퓰리스트, 이 사람 이름이 훨씬 더 알려져 있어요, 해리스보다. 그리고 선거 경험도 많고, 경제, 이 사람이 경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업적을 세우고, 대부분 경제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경제하는 사람. 뭔가 알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트럼프, 해리스는 경제에 대해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리스의 도전 과제는 이제 이미지 리더십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민주당, 그죠? 중도층, 고령층 유권자에게 호소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일 전에는 10% 앞서다가 지금은 이제 20% 앞서는 거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처럼 쇼츠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처럼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몇 프로 더 우세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의 여러 가지 점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결국 그죠? 해리스가 한때 이겼던 것은 컨벤션 효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지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컨벤션 효과 그런 정도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 현재는 지금 보시면 예, 20%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볼 필요가 없어요. 여론조사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폴리마켓에서 20% 앞섰다. 요것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